성공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보이나요? 보이죠? 손자가 고등학생이니까 할머니죠. 예. 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향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이름도 모르고 무대에서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강의를 한다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신규를 한번 모시고 갈 건데 날 잘못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와, 많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 성공했다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애터미 좀 전에 사업 설명회를 너무나도 똑부러지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해주셨잖아요. 우리 고지현, 곧 스타마스터 분께서. 예. 근데 좋은 회사 같아요? 예. 저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여기 와서 왜 이걸 들어야 되는지, 나는 과거가 있단 말이야. 나 다단계 했어. 나 다단계 갖고 다 망가졌어. 나 다시는 이런 데 안 갈 거야. 근데 누가 절 보고 여기 가자고 권유했을까요? 제 가장 사랑하는 남동생이 절 보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화장품 한 번만 써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지. 요즘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한국에서 무슨 다단계 누나가 다 해봤어. 사고 쳐가지고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고 가족들 힘들게 하고 내 사는 꼴은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절 여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진짜 안 가고 싶고 뜯어 말리려고 제가 사실은 뜯어 말리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처음에 세미나는 가지 않고 이런 자리에 왔어요. 그때만 해도 조그만 사무실에 몇 명 앉혀놓고 우리 지금 한 달에 1억씩 버시는 노종구 단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뭐예요? 저한테는 다단계더라고. 다단계. 야 이거 보나마나 다단계네. 듣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있잖아요. 제품을 내가 동생이 화장품 한 세트 준 게 있어갖고 써봤거든요. 그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야 제품이나 줘. 나 그거 갖다가 그때 제품이요. 해운 가격, 소비자 가격 이런 게 있었어요. 해운 가격은 쌌고 소비자 가격은 비쌌고 우리 전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소비자 가격, 해운 가격이 가격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좋으니까 갖다가 제가 갖다 장사를 해야 되겠다. 마진을 남기는. 그러면서 저는 제품을 들고 밖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야 이리 와봐. 이 영상 좀 봐봐. 응? 500배 성분을 넣어서 100배 좋은 화장품이 탄생했대. 우리나라에서 이런 화장품 듣기나 했어. 보기나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진짜? 뉴스에 나온 거면 진짜겠지? 뉴스도 만드나? 이러면서 화장품을 한 세트에 그때 당시 네 세트를 사면 해운 가격이 76,500원이에요. 한 세트에. 그러면 한 세트에 76,500원인데 그걸 갖다 소비자 가격으로 192,000원에 저는 다 팔고 다녀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획기적인 화장품이니까 제가 그거를 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팔고 다녔어요. 어머나 너무나 또 좋은 거예요. 이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게 그냥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이 화장품을 어쩌면은 내 혼자서 한동안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갖고 잠깐 장사해먹고 끝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면은 내가 나쁜 소리,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도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불안하게 하면서도 저는 그 마진 챙기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가지러 들랑달랑 어디로 다녔겠어요? 센터로 오라는 거예요. 센터로 제품 가지러 오려면 센터로 와. 그럼 센터에 오면 한마디씩 하고 또 누구 스폰서님 와 계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니까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야. 제품 좋고 싼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건 회원 등록을 시켜서 그 회원들한테 회원가로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 내가 그렇게 꼼수를 부리면은 그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아요.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변인성 단장님이 그래 이양숙 사장님은 어디다 제품을 그렇게 갖다 팔아요? 그러면서 근데 왜 회원가입을 한 명도 안 시키십니까? 그래서 아 제가 왜 회원가입을 시킵니까? 회원가입 시키면은 싸게 줘야 되는데 아 전 비싸게 파는 게 제 장사꾼이에요. 저는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애터미를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고 세미나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세미나를 갔는데 더 충격이에요. 아니 가니까 진짜 다단 게 맞아요. 아니 할머니들이 막 그냥 지팡이를 짚고 오지를 않나 막 목발을 짚고 오지를 않나 막 응? 걸으면 못 걸어서 부축을 하고 오지를 않나. 제가 그때 당시 전 이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제가 제일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 회사는 또. 그런데 회장님이 아니 몇 시간을 혼자서 강의를 다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회사가 초창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네트워크 다단계를 다닐 때는 회사가 뻐껍삐쩍 뭐 강남에 저 이제 삼성 뭐 이런 데 선릉 이런 데 있어가지고 건물이 엄청 좋은데 그런 데 있었거든요. 보여주기. 그랬는데 너무 보잘것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아 왜 다시 다단계에 발을 들여야 되나. 이거 내 고민이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동안. 그랬는데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땀을 뻘뻘 하시면서 당신네들을 보고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다. 이 당신네들은 이 노인네들 데리고 뭐를 하겠냐. 이 노인네들 데리고 내가 지금은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 2세들이 나와서 이 회사를 이끌어 갈 것이다. 당신들은 먼저 왔다라는 그것 때문에 돈 쉬고 있을 것이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내가 보니까 다 깝깝하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꼬라지를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그러면서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하냐고 이런 거예요. 글쎄요. 내가 어머 나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정말 여기 와서 지금 이 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한테는 돈이거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나는 오늘 열심히 배달을 다니고 다른 일을 제가 하는지 식자재 납품을 했으니까 그걸 해야만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여기 와 있는 것도 힘든데 아, 절 보고 막 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조금 뒤통수가 좀 따갑더라고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왜 부자 될 생각을 하냐. 생각을 바꾸라 하면서 막 침세를 튀겨가면서 그냥 막 화내다 나한테 화내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 무슨 저런 분도 계신가? 아니 다단계 사업을 차려놓고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아니 보안이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 여기 와 계신 분들 보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무슨 부자 얘기를 해. 성공 얘기를 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그런 얘기할 때 저는 부자 될 만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도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그런데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 그 소리를 하는데 생각을 조금 해봐.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뭐야. 저 회장님 왜 저런 소리를 우리한테 하는 거야.
여기 와서 보니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는 회장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응? 내가 여기 잘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애터미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응? 니네들이 정신 차리고 응? 제대로 들어보고 부자들 생각 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응? 애터미 알아보러 가자. 손잡고 오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고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면 저는 지금까지 정말 혼자 가장이었어요. 아이들을 셋을 다 키우면서 혼자 가장이었는데 제가 일반 뭐 어디 공장이나 뭐 식당이나 그런 데 가면은 뭐 직원들 월급 몇 푼 받나요? 기껏 해봤자 200만 원이에요. 더 줘봤자 뭐 한 250, 300이겠죠. 저는 그걸 받아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노점 장사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조그만 한 평짜리 가게 하나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제가 한 평짜리 가게 하나 얻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나는 좋겠다.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노점에서 온갖 장사를 다 했어요. 니아카를 끌고 장사했어요. 예,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제가 아파서 누워본 적이 없어요. 아프다고 하루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당장 내일 진짜 저는 평생을 제가 이제 60대 후반이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경제적인 힘든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 사람 사는 게 경제적인 힘든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돈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은 남한테 빌릴 수도 있고 벌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라는데 저한테만큼은 그 경제적인 그 힘든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다가 돈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겁도 없이 힘든 일에 대들어가지고 그 일을 끝내려고 근데 책임감 있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비를 맞고 기절을 하고 정말 며칠 막 진짜 힘들어가지고 막 밤에 막 고열이 나갖고 그런 적도 있었고 경제적인 거를 해결한다? 난 그게 있죠. 내 목표였어요. 평생. 근데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요. 여기에 성공자라고 올라와 있죠. 저는 애터미에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선택도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애터미를 선택했다라는 이유로 저는 지금은 내가 가장 첫 번째 목표였던 경제적인 자유를 거기에서 벗어났어요. 저는 제가 코로나 때 다들 위기에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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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한 달에 1500 이상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혔어요. 1500 이상이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는 뭐 밖에 뭐 나갈 사람들 만날 일도 없지. 뭐 어디 뭐 응? 센터도 나오지 말아라. 세미나도 오지 말아라. 돈 쓸 일도 없더라고. 크게. 그런데 저는 밖에 나가서 보면은 다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니네들 똑똑하고 잘난 척했지. 나 별 볼 일 없어. 과거에 나는 너네들 당신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 내가 그 동네에서 45년, 50년을 다 살았거든요. 나는 그런 모습으로만 그 사람들한테 살았거든요. 노점에서 굴러다니면서. 그랬는데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갖고 제가 이쁘게 꾸미고 벤츠를 타고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각자 뭐 생각이 다르겠죠. 뭐 어차피 저 여자 바람났나? 돈 많은 남자 만났나? 응? 아 누가 대놓고 그런 사람 있어요. 응? 그런 소리 들을 때 저는
뭐 그런 얘기도 기분이 안 나빴어요. 예. 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뻐졌어? 아우 세상을 세월을 까꿀로 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젊어졌어? 이런 얘기할 때 내가 왜 바뀌었을까요? 애텀이라는 도구 때문에 저는 바뀌었어요. 애텀이라는 도구 때문에. 이 진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앞으로의 애터미를 통해서 저한테 정말 무언가가 보상이 올 거를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참 오랜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주변 머리도 없고 뭐 강의할 뭐 강사의 어떤 자격도 없어요. 우리 분당 탑에는 너무나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젊고 샤프한 사람들, 똘똘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저를 보고 우리 윤은주 단장님이 오늘 강의를 하라 그래서 아, 저 못해요. 저 할 얘기도 없어요. 할 얘기는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할 얘기 많아요. 이 자리까지 오면서 왜 할 얘기가 없었겠어요. 할 얘기 정말 많죠. 제가 초창기 때 애터미를 통해서 동생하고 같이 시작했잖아요. 우리 제 동생이 이제 이재열 총장님이신데 저의 위에 스폰서예요. 근데 이제 연봉도 저보다 많으시고 진짜 두 남매가 성공을 했어요. 정말 이 좋은 자리를 누구를 주겠어요. 나는 지금 생각하면 동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응? 초창기에 나를 데리고 사업을 했다라는 거. 내가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때려치우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도 그래 누나 애터미 꼭 좀 알아봐. 같이 좀 하자. 그러면서 우리는 물러설 곳도 없어. 응? 우리의 가난은 진짜 새사슬보다 더 질긴데 그걸 어떻게 끊을 거야. 누나도 나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아, 저 친구가 고지식한 친구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동생이 섣불리 어떤 일을 시작을 안 해요. 섣불리 잘. 그래서 동생을 믿고 제가 제품을 써보고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의지했죠. 동생을 굉장히 의지하면서 했어요. 초창기에 저도 내 나름대로 정말 회사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나니까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난 능력이. 나는 뭐 무슨 글로벌 회사다, 뭐 글로벌로 나간다 막 이러는데 제가 글로벌? 나하고 상관 있을까? 나는 해외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글로벌? 과연 글로벌 파트너가 나한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회장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폰서님들의 말이 다 맞아요. 스폰서님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저는 다 따라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 앞에 와서 유창하게 뭐 회사 설명으로 강의는 못하지만은 저는 스폰서님들이 뭐 오늘 세미나 가자 앞장서라 네 그런 거 다 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제 집이 어디예요? 청량리예요. 청량리인데 제가 거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어디 성남이나 여기 가까운 데 사는 줄 알아요. 출퇴근 하려면 1시간 반은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전 10년 동안요. 하루도 안 받고 출근을 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한 일도 하고 살았잖아요. 여기서 성공한다는데 그건 못 하겠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 다리가 아프니 시간이 많이 걸리니 앉아있으니까 머리가 아프니 지겹니. 응? 그럼 밖에 나가서 힘든 일 해야죠. 노가다 해야지.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여기 앉아있는 일, 시스템에 가는 일, 세미나 가는 일, 스폰서와 만나서 상담하는 일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많이 시스템에 의지를 한 거죠. 시스템에 의지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제가 나도 할 수 있어. 할 거야. 저희 위에 스폰서님 동생이 총장님이
모토 판매사가 되고 200만 원의 소득이 되니까는 그걸 보고 나도 곧 쫓아가야지. 내가 더 열심히 했어. 하다 보니까는 또 그걸 보고 제가 쫓아가고 500만 원이 되니까 나도 해서 500만 원 받아야지. 응? 이러면서 쫓아가고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이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깨를 안 부렸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려운 일 없었어요. 해외 글로벌 회원, 저는 해외 글로벌 회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만 명이 넘어요. 3만 명. 해외 글로벌 20개국의 회원이 있습니다. 자고 나면 늘어요. 자고 나면. 자고 나면 매출이 올라와요. 어디서 올라온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간절했거든요. 제가요,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정말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나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시스템에 앉아 있었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파트너들이 행여나 나를 무시할까 그런 위기감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내가 더 솔선수범하고 출근을 해도 출근 시간에 오지 출근 시간에 전에 오지 늦게 안 와요. 제가 본부장이 늦게 안 와요. 저는 파트너보다 파트너하고 같이 오고 다 이런 게 정신력이거든요. 뭐 집이 멀어서 볼 일이 있어서 뭐 어째서 다 핑계거든요. 제가 정말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다라면은 그거를 향해서 갈 때는 그게 1번이어야 돼요. 항상 1번. 근데 애터미 사업하러 와가지고 자기 주변에 뭐 무슨 뭐가 어째 뭐 시어머니 생신이야 뭐 어째 응? 애기가 아파 손자가 아파 오늘 모임이야 출근 안 해요. 아니 일반 직장 다니면 그게 허락되나요? 일반 직장 다니면은 한 달에 두세 번만 빠지면은 응? 저 손가락질이 나와요. 월급 줄까요? 월급 주면서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안해서도 못 받죠. 우리 제가 좀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꼭 무슨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야단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사장님들이 큰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요.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 우리 사장님 선물 하나 드려야 되겠다. 아 선물도 가져왔는데. 아 선물. 아유 정말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 아유 뭐 왜 이렇게 안 나와? 선크림 화이트.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한 동기들도 있고 선배님 우리 저기 뭐 우리 스폰서님밖에 안 계시네 선배님은 동기님들 참 저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 센터의 인재들을 다 활용해서. 대단하신 분들이 강의하면은 파트너들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놓고 잘 들어봐. 우리 같이 듣자. 야, 저분 저렇게 해갖고 성공했어. 야, 저분 연봉을 얼마 받아. 얼마나 좋겠어. 저는 이러면서 사업을 했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뭐 상담해갖고 뭐 그 사람을 설득시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애터미에는 아무런 능력도 필요 없다. 정말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압니다. 저를. 능력 필요 없어요. 제가요, 과거에 하도 그 과거에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정말 신용불량자에다가 별 볼일 없이 사니까는 우리 저기 형님 오셨네. 10년 너무 만에 왔어요. 10년 넘어서. 예,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 한 번만 가봅시다. 한 번만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소원입니다. 한 번만.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와요. 그렇게 하죠. 그때 본인이 엄청 잘 나갔거든요. 예, 엄청 잘 나갔어. 삼성화재에서 막 2,500, 3,000만원씩 받으니까 감히 네가 너는 전과자잖아. 그때 동서도 전과자였잖아. 이 얘기 하더라고. 응, 전과자잖아. 그러면서 이제 올 것 같은데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냥 왔겠어요? 제가 바뀌었으니까 온 거지. 응? 제 모습을 보고 오신 거예요. 지금은 제 아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엄마, 저 과거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지하실방에서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육군 화장품을 갖다 놔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도 진짜 나빠. 엄마를 갖다가 다단계 데리고 갔다고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 지금 저 등치 큰 놈 하나 와 있어요. 지금 오토 판매사예요. 한 달에 250만원씩 벌어요. 예. 네. 인제 왔어, 인제. 제 가족들이요, 지금 뭐, 우리 신우는요, 내가 다단계 한데, 애터미 한다니까, 애터미 성공했다니까, 다른 라인에 가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다른 라인에 가서 하고 자빠졌어.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개념 없어갖고, 아유, 본부장님,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아니 조카가 하고 있잖아요. 고모거든. 우리 아들 고모. 신우. 그러니까요. 애터미가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지금은 애터미 얘기하면 아 그거에 아유 제품은 괜찮대. 아유 그거 우리 누구도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겠어. 그래요? 저는 성공했어요. 내가 특별한가요? 누가 내 그랬어요? 아, 선물 하나 줘야죠. 빨리 받으세요. 아이고, 이쁘시네. 꼭 성공할 것 같아요. 진짜 애터미를 하면서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정말 생각지 않는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경유해서 저가 항공 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하고 마지막 비행기 출발하는데 문 닫고 들어가고 또 경유해서 가는데 어디 뭐 폭우가 쏟아졌다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가서 저기 어디야 자카르타를 가야 되는데 싱가포르로 가가지고 그게 싱가포르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레이시아 못 가고 폭풍이 왔다고 해가지고는 거기 가서 비행기 통 안에 앉아갖고 4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가니까는 우리가 탈 비행기 출발이고 없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이제 요 파트너 이제 한 두 분하고 나랑 이제 갔는데 정말 그 어제 제가 공항에 데려다 준 파트너가 있어요. 자카르타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바탐이라는 섬에 사는 이제 그 센터장이 왔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어제 내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공항까지 바려다 주고 갔는데 그 센터를 갔는데 36시간을 갔습니다, 제가. 경유를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3시간인가 있다가 불안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지. 공항에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한 10시간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에어컨이 센지 보따리, 기왕이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보따리 보따리 해갖고 무슨 진짜 뭐 이삿짐처럼 팔에다. 공항에서요. 피곤하기는 하지 잠은 오지. 새벽에. 이거 보따리 잊어버릴까 봐. 그런 데는 그냥 눈 깜짝사이 다 가져가 버리거든. 끈으로 보따리를 보따리 묶어가지고 양쪽 팔에다 묶어가지고 의자에 누워가지고 누가 내 얼굴 쳐다볼까 모자 뒤집어 쓰고 그러고 공항에서 잠을 자고 그러고 제가 자카르타를 가 아니 저기 뭐야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 갔다가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탐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36시간이 걸리더라고. 그 전날 아침에 출발했는데 뒷날 저녁이에요. 저녁 먹을 시간이 됐더라고. 참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정말 참 그 내가 이 무능한 별 볼 일 없는 제가 글로벌 사업을 한다고 글로벌 리더라고 해외를 나가면은 전 영어 한마디 못하거든요. 예, 영어 한마디 못해요. 그런데도 가면은 스폰서라고 깍듯이 대해주고 또 파트너라고 하니까는 제가 어디서 용기가 나는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또 우리 함께 성공하자. 비전도 제시해주고 나를 봐라. 나도 해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웃어주고 밥 사주고 이게 끝이에요. 말 한마디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 되더라고요. 그게 뭐 시간 얼마 안 갔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사장님들 또 지루하시게 또 붙들고 있나 해가지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참 이 자리에는 오랜만에 올라와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어떤 비전을 드릴까 그랬는데 제 자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이 할머니가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저는 시작할 때 뭐 어려워서 힘들어서 나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카드 한 장도 없고 돈 10원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고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버텼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각오가 없으면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애터미를 하면서 힘들어서 때려치울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다가 들락달락하고 안 나오고 막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 성공하겠다고 시간 투자한 게 아깝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응?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요 다 연봉 차이가 있더라고.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300이 모자라서 2억대 연봉이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밖에서는 진짜 해먹을 일거리가 없어요. 우리 나이에는. 손주도 힘들어서 못 보고요. 식당 가도 써주지도 않고 청소도요. 쥐꼬리만큼 주고 그거 자리도 없어요. 앞으로 점점 살기 더 힘들어진대요. 제가 과거에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딸 둘이 아들인데,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이가 제가 애터미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엄마하고 너무너무 지겨워서 못 살겠대요. 엄마하고 사니까 너무 창피하고 초라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둘이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저 강남으로 가서 3개월 있다가
어떻게 제주도 좋아? 나 닮아서 이쁜가 봐. 신랑들을 다 만나가지고. 아니, 3개월 만에 시집을 가는 거예요. 아, 큰딸이 3개월 만에 가더니 또 그 다음에 또 3개월 만에 또 작은딸이 시집을 간대요. 야, 엄마 돈 없어. 없는 거 알아. 알거든? 엄마가 언제 우리한테 뭐 해줬어? 이러는데 진짜 뼈 아픈 소리죠, 그게. 너무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랑들을 만나갖고 이미 다, 우리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 데려가려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나 그냥 가면 자존심 상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큰 사위는 학교 다 우리 큰 딸이 대학교 다닐 때인데 4학년인데 차도 사주고 아파트를 시댁에서 다 해줬는데 거기다가 살림 3천만 원 들여서 살림을 다 사서 넣어준 거예요. 그러고 3개월 있다가 또 작은 딸이 시집을 간대. 야, 더더군다나 언니 시집 갈 때는 내가 딱 500만 원 들었다. 그것도 내 친구가 나를 와서 빌려주더라고요. 너 부주금 받으면 줘라잉 그러고. 근데 그걸 받고도 부주금이 500만 원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겁나더라고. 근데 5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사돈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이 사돈이 우리 가난하다고. 식당에 식사비도 하객들 식사비도 당신들이 다 하고 내 메이크업도 다 해주고 이래갖고 돈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또 갚았죠. 작은 딸 시집 갈 때 우리 작은 사이가 봤잖아요 다. 응? 저기 언니 시집 가는 거 처형 시집 가는 걸 봤잖아요. 지도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우리 큰 사이는 100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해줬는데 작은 사이 내가 그래도 100만 원짜리 양복 하나 해주려고 했어요. 빚내서. 근데 30만 원짜리 양복을 직카드로 긁었대. 근데 원체 키도 크고 잘생겨놓으니까는 그것도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100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해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냥 니네들이 이거를 했냐. 그러니까 아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딸을 둘을 시집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놓고도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파요. 진짜 딸들이 시집 간 지가 이제 15년, 16년 됐어요. 지금은 내가 딸들 혼수를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이제 망가졌다 그러면 엄마 우리 집 세탁기 뭐 망가져 냉장고 망가져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까지 세트로 사주고 또 진짜 내가 이거를 못했더라면 한이 될 것 같아. 한이 정말 딸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사돈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지금은 사돈들이 얼마나 나를 갖다가 칭찬을 하고 엄마 닮아서 똑 부러지고 안 그러면 며느리 진짜 며느리 귀 다 죽였겠죠. 근데 우리 딸들이 귀가 당당해요. 그리고 제가 시시때때로 애터미 제품 다 좋은 거 다 보내주죠. 그러지 뭐 칠순이라고 뭐 막 내가 기금속도 해줬어요. 그동안 못 해줬던 거. 그랬더니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예.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희열. 애터미를 했기 때문에, 애터미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또 남한테 베푸는 거, 그런 희열이 정말 얼마나 진짜 내 삶에 업이 되는지. 이양숙, 진짜 잘 살았다. 내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그래. 너는 지금 네가 제일 부럽다. 너는 내가 어떤 동생이 그래요. 언니 살다가 살다 언니를 부러워할 일은 평생 꿈에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 지금은 언니가 제일 부러워. 막 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야 너 내가 애터미 하자고 그럴 때 슬렁슬렁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니 지쳐 놀고 싶으니까는 안 오고 그러더니 부러워? 그래 너는 죽을 때까지 그 노동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애터미가 진지가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도 해요. 진짜. 근데 지금이라도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을 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
요즘은 중국의 막 파트너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카자흐스탄 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파트너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뭐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영상도 보내고 그래요. 본부장님 6월 달에 우리 이거 마무리하면 오픈해야 되니까 들어오세요. 7월 달에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중국 비자 내놨어요. 중국도 들어가려고. 제가 가서 뭐 특별히 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그이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스폰서로 정말 들어오세요. 와서 쉬었다 가세요. 일하라는 게 아니고 쉬었다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일할까요? 아무도 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제 파트너들 중에 없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일한다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 본인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애터미는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다. 근데 밖에 나가서 우리 애터미처럼 일 자체가 서로 재심 합력해서 적용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응? 정말 소비자로서 물건 몇 개 썼는데 내가 그 소비자가 너무 고마워. 내가 먹고 쓰는 거 그 소비자한테 포인트 넣어가지고 그 소비자 몇만 원 받게 해주니까요. 그 사람이 어머 향숙 씨 너무 고마워. 어려운데 그 6만 원이 어머 내 핸드폰 요금 됐어. 어머 고마워.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될까? 나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애터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정말 애터미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속담인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이 성경의 말씀인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뿌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를 값어치 있는 거를 제가 저는 받았어요. 애터미에서. 정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정말 희망 없는 일이잖아요. 죽지 못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발목 잡히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하겠어요? 내가 몸이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내가 10년 동안 해놨더니 저는 연봉 1억이 벌써 몇 년이야. 저는 애터미 시작해갖고 연봉 1억이 5년 만에 됐어요. 국장 때 연봉 1억이 돼가지고 연봉 1억만 돼도요.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상이죠.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아들이 저를 그렇게 애터미 진짜 한 집에 사니까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아들이 엄마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뭐라 그러면 엄마 저는 본부장님 아들이잖아요. 당연하다 이거예요. 응? 제가 야 엄마 카드 그만 써라 그러면 엄마 조금 썼어요. 엄마 저 본부장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둘이서 있을 때 그 얘기도 해요. 야 엄마가 애터미 안 했으면 니나 나나 어떤 꼬라지로 살까 그 상상해봤냐 그때 상상해보죠. 엄마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제도 그 얘기하더라고. 공항 갔다 오면서 제가 또 이번에 이제 그 뭐야 차가 또 그 만기가 돼가지고 내일 또 이제 소렌토 신형으로 하나 또 아들 뽑아주려고 저는 벤츠 타고 다니고
제 과거에는 차가 없어가지고요. 차를 굴릴 능력도 없고 30만 원짜리 고물차도 살 능력이 없었어요. 누가 끌고 다니다가 소리가 팍팍 나 동네에서 그러면은 아, 저 차 언제 폐차하나 버리지 않나 아, 기뜸으로 해가지고 야 저 차 버릴 때 나한테 좀 버리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운전을 30몇 년을 했거든요. 차가 있으면 기동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해먹기 좋잖아요. 응. 차가 없으면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차 굴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애터미 할 때도 막 저 여기 출근하다가 제 지하도에서 막 퍼져가지고 그냥 그 뭐 소리는 드륵드륵 나지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엑셀에다도 밟을 수도 없고 막 아주 엄청 힘들게 그렇게 다녔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K7 사가지고 6년 동안 타고 제가 3년 전에 벤츠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제가 무슨 수로 제가 무슨 능력으로 애터미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애터미를 애터미에서 애터미가 좋은 회사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아까도 들으셨기 때문에 들으셨으면은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간절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나도 여기서 성공할 거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으면 행동을 하셔야 돼. 머리로만 머리 공부만 해가지고 마음에도 내려오지 않고 발은 더 안 움직이고 밤에 고민만 하다가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못 나와. 피곤해서 밖에를 피곤해서 못 나와. 어 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누가 잠자지 말랬어. 응? 푹 자고 다음날 행동을 해야지. 안 그런가요? 아침에도 출근하는 거 제 시간에 딱 오세요. 늦게 다니는 거 습관이에요. 결근하는 거 습관이에요. 뭐든지 다 습관이에요. 그 안 좋은 습관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습관에 젖어들면은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제가 그게 철칙이었어요. 저는 어깨 수술을 하고 이걸 메고도 세미나를 갔어요. 병원에 제가 외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스폰서님들이 아이고 병원에 있지 뭘 나왔냐고. 제 철칙이 뭐예요? 세미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한숨 쉬고 뭐 한숨 돌리고 제가 뭐 여유도 있고 하니까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도 저는 출근할 때 청량에서 여기 남들보다 늦지 않게 옵니다. 항상. 오늘은 제가 시간이 좀 안 가네. 우리 사장님들 제 선물 드려야 되겠다. 아, 탈탈 떨어갖고 이거. 선물이 세 개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아 근데 저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주로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 고지현 국장님께서 강의하실 때 사업 설명하실 때 우리 주력 상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해모임인데 오늘 아까 신규라고 처음 손들었던 분만 얘기하세요. 해모임인데 국제 프로젝트로 몇 년간 연구 개발해서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네? 8년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도 나란히 제가 선크림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바르고 다니세요. 10년 젊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저 기억하세요. 다음에 보면 또 이쁘다 소리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화장품 있는데 화장품이 아까 엄청 좋다고 얘기 들으셨죠? 응? 화장품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상을 앱솔루트 셀렉티브 앱솔루트 상을 몇 개 받았을까요? 3개. 신규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개? 네, 나오세요. 자 핸드크림 이것도 있죠.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된 핸드폰입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 애터미의 연 매출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2조 6천. 오늘 신규 누가 처음 왔어요? 아, 저기서 먼저 하셨네. 이리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재주가 없으니까 오늘 좀 분위기 좀 저기 하려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지요? 네. 네. 다른 강사님들도 이런 선물을 좀 아 그렇게 많이 가져오라고요? 네. 제가 강의하려면 앞으로 한 2년 있다 할 거예요. 그때 있죠. 많이 가져올게요. 네. 그때 꼭 신규 모시고 오세요. 네, 그래. 아 오늘 두 분 다 드렸잖아. 신규. 오늘 신규가 중요해. 사장님은 이 신규분이 오늘 잘 듣고 애터미 비전을 크게 보고 터뜨렸다면 인생 끝나는 거야. 뭘 더 바래. 아이고 정말. 오늘 어쨌든 저는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또 강의하려고 안 했는데 막 하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어떤 얘기로 비전을 드릴까? 그게 중요해. 비전이 중요해. 비전. 애터미 오셨는데 비전을 안 보고 난 뭐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듣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네 오늘 정말 보니까 정말 요즘은 모든 애터미 오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리하신 것 같아. 굴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너무 많이 파지 마세요. 관리가 안 돼요. 예. 네. 적당히 파시고 그 굴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에서 정말 남들이 임페리얼 가서 10억씩 받는 그 10억의 꿈을 가지고 나도 임페리얼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꼭 성공하셔서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